앞으로 우리나라가 내가 점쟁이도 아니잖아. 근데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을 못 버려서 내가 하는 말이야. 우리나라가 국민이 정말 제대로 지켜내는 나라가 되는 것, 그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 세상에. 모든 나라에. 러시아 봐봐, 푸틴 봐봐. 자기의 충북한테 뒤통수 찔리는 거잖아. 러시아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용병으로 옛날에 푸틴의 그 요리사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거의 다 올라갔다가, 그냥 다른 데로 망명 가고, 도망가고, 끝냈거든. 그게 안 죽일 테니까 도망가라 이래가지고 더큰 무서운 일은 안 벌어졌지만 프리고친인가? 푸틴 때문에 힘을 좀 얻은 사람 옛날에 범죄자였거든.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범죄의 세계에서 걷어내 준 거거든. 그래가지고 요식업, 요리업 이런 거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사람이 감옥소에 있는 범죄자들을 다 데리고 거기서 용병을 모집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투에 나간 거잖아. 그랬는데 위험한 줄 알았겠지. 그래서 무기를 지원을 안 해준 거야. 저렇게까지 거꾸로 쳐들어오는 사람한테 무기 지원을 더 해줬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쪼였더니 그렇게 돌격을 거꾸로 한 거야. 그러니까 뒤통수를 쳐도 등에 칼을 꽂아도 제대로 꽂은 거지. 윤석열 조심해라. 범죄자들 지금 다 주변에 끌어당겨가지고 뭘 믿어? 그런 짓들 한 사람들을 골고루 다 모아다 놓고 결국 윤석열이 그들을 이용하다 보면 그들은 한수더 뜬다고. 윤석열이 거꾸로 더 이용해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칼을 꽂을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본보기를 보여줬잖아. 문 대통령한테 칼 꽂았잖아. 그러니까 정치 세계는 그렇게 더럽고 비열하고. 그래서 이번 러시아 사태를 보고는 윤석열이 등골이 오싹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푸틴 국민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허수아비들이고. 어느 나라도 지금 나라가 도대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뭐 전쟁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전쟁 통해 지금 사실은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이념이 공산주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독재주의와 민주주의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런 독재자들을 내모는 국민들,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정정당당하게 독재자들, 범죄자들 함부로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좌지우지하고 맘대로 권력을 누리는 이런 거를 못하게 우리나라가 요번에 종지부를 찍어줘야지. 그걸 보고 모든 다른 나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독재 정치, 독재 지도자들을 징벌을 할수 있게 되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게 일종의 우리 국민을 더 빼어나게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시련이 아닌가. 윤석열이 필요악으로 저렇게 지금 저런 짓을 해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지치지 말고 잘 견뎌내서 허용을 안 해야 돼, 끝까지. 먹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것만 안 하면 돼. 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줄, 할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결국은 국민이 용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줘야지.